강연 주제는 어떤 겁니까? 네, 오늘의 강연 주제는 지독한 삶의 현장입니다. 누군가의 평온하고 안온한 하루는 누군가의 지독한 하루이기도 합니다. 응급실 의사 그리고 인간으로서 겪는 고통과 고뇌 그리고 죽음에 대한 생각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여러분 남궁인 선생님의 지독한 삶의 현장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저 응급실의 이미지가 혹시 어떤가요? 그 예전에 어릴 적에 응급실을 지나가야만 있는 곳에 살았어요. 앰뷸런스가 늘 분주하고 곡소리도 좀 들리는 것 같고 좀 그래서 사실 저한테는 좀 무서워요. 응급실이란 이미지가. 김상중 씨는 혹시 응급실이란 이미지가 어떠신가요? 전쟁터? 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실제로 응급실은 지옥과도 같습니다. 의사들이 그래서 가장 선호하지 않는, 가장 지원하지 않는 과로 꼽혀요. 레바이 환자입니다. 앞에서 비켜주세요. 혈압 떨어집니다. 뭐하고 있어? 빨리 심장 마사지! 네. 아주 익숙한 광경입니다. 이건 약간 여담인데 의사니까 자꾸 저런 의학 드라마 오류가 보입니다. 채여진 씨가 청진기를 댈 때 담요 위에 댑니다. 청진기를 방금 봤죠? 갑자기 담요가 올라오고 담요 위에 대요. 근데 이거 담요 위에 청진기 대면 절대 안 들려요. 그리고 딱 대고 심정지야. 심장 마사지야 이러죠. 근데 심정지 때 이 청진기로 절대 아무도 안 듣습니다. 일단 손으로 맥박을 느껴야 되는 거예요. 저런 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의학 드라마를 못 봐요. 그리고 그 칼 맞았는데 입에서 피 흘리는 거 있죠. 칼 이렇게 맞고 이렇게 욱 이렇게 그다음에 또 독 먹고 욱 이렇게 피 흘리잖아요. 그런 일 거의 없어요. 왜 배에 칼 맞았는데 입으로 피가 나오죠? 누군가 시각적 효과로 한번 만들었는데 괜찮다고 해서 계속 쓰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현실적으로는 입으로 피토하지 않습니다. 응급실을 찾는 연간 환자는 한 해 천만 명입니다. 그리고 1996년부터 배출된 응급학과 전문의는 현재 1,500명입니다. 그래서 이 1,500명이 응급실에서 상주해서 대부분 일선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응급실에 오면은 무조건 응급의학과에 소속된 환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미국에서 시작된 학문입니다. 환자를 받았을 때 이게 전문적인 처치가 안 되면은 4시간 동안 다른 모든 과에 전문적인 처치를 할 수 있도록 그 개발된 학문입니다. 그래서 응급의학과 의사가 하는 일은 꼭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를 보는 것 말고도 응급실의 동선의 개선이라든지 응급실 환경 자체의 개선, 그다음에 응급의학이란 학문의 발전이랑 저희들이 늘 보는 구급대원들이 어떻게 현장에 처치하고 소생술 하고 그다음에 이런 생존 가능성을 올리고 혹은 일반인들 대상으로 심폐소생술 교육을 하고 이런 인식을 개선하고 이런 일들까지 총괄해서 하는 게 응급의학과 의사입니다. 응급실은 삶의 현장과도 같은데요. 이거는 제가 살고 있어서 삶의 현장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삶을 전부 다 고스란히 모아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제가 삶의 현장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만약에 밖에서 6중, 7중 추돌 사고가 났어요. 그럼 그 사람들 구급차에서 환자들 싣고 어디론가 항상 가죠. 그게 다 응급실입니다. 극단적으로는 40인승 버스가 저희 응급실 문 앞에서 접촉 사고가 났습니다. 그 40인승 안에 탄 사람들이 다 환자가 됐죠, 이제. 그래서 그 버스가 그대로 굴러서 40명이 그대로 이렇게 줄 서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또 하루는 정말 벼락이 심하게 치고 바람이 너무너무 심하게 불어서 거의 거리도 못 나갈 정도, 비도 너무 심하게 오고 이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거리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응급실에 아무도 없겠지 생각하고 출근했습니다. 근데 웬걸
병원에 출근했더니 가로수가 뽑혀서 가로수에 맞은 사람, 멀쩡한 유리가 깨져서 유리에 맞은 사람, 뭐 그냥 걸어가다가 넘어진 사람,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서. 그래서 밖에는 길은 한산해서 아무도 없는데 응급실만 붐비고 있었습니다. 또한 어딘가에 폭발이 있다든지 벼락을 맞았다든지 중증 외상이라든지 전신 화상을 입은 사람, 이런 손이 많이 가는 환자들이 오게 되면 응급실은 완전히 다 마비가 되게 됩니다. 이런 밖에서 벌어진 일들이 그대로 고스란히 오는 공간이다 보니까 국가적인 재난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 메르스가 터졌을 때 가장 먼저 폐쇄되고 이런 데도 응급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가적인 재난하면 생각나는 게 세월호가 있었죠. 이 세월호에서 구조된 아이들이 진도에서 맨 처음으로 안산으로 와서 치료받았던 게 제가 근무했던 안산병원이었습니다. 응급실에 있으면은 이게 살아있는 삶의 현장과 같습니다. 거기 누워있는 환자분들 입장도 모든 거를 다 저에게 맡긴 그런 느낌이겠죠. 그래서 서로에 대한 유대감이라든지 신뢰라든지 이런 게 발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의학에서는 랍보라고 정의를 합니다. 이 랍보가 환자를 진료할 때 의사들한테 가장 중요한 개념이라고 배웁니다. 실제로 랍보가 잘 형성돼서 환자가 저를 잘 신뢰하면 치료 결과 자체가 좋아집니다. 환자가 더 잘 낫습니다. 저는 이 신뢰의 개념을 바탕으로 생명의 최전선, 응급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세상과 이야기들과 직접 느끼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나눠보고자 합니다. 많죠? 많죠? 의학에는 정말 많은 과가 있습니다. 실은 응급실에 있다 보면은 이 많은 과들 환자 중에 어떤 과 환자가 올지 모르죠. 혹자들은 물어봅니다. 이거 정말 다 아나요? 다 공부하나요? 근데 실제로 다 공부합니다. 다 공부를 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이 중에서 사람이 응급으로 아플 수 있는 거라든지 급성으로 아플 수 있는 것들은 저희가 확실히 전문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꼭 응급의학과 의사가 아니더라도 의사 면허가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런 사항들을 대충이라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저 많은 과들을 전부 다 완벽하게 외울 수도 없을 뿐더러 그걸 다 외운다고 생각하는 의사는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제가 만약 어떤 한 환자가 있었는데 이런 치료 방침을 가졌는데 맞다고 생각했지만 약간 헷갈렸습니다. 그래도 나는 맞을 거야. 이런 식으로 그 치료 방법을 혼자 밀어붙였습니다. 근데 만에 하나 잘못됐어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잘못될 수 있죠. 하지만 저는 잘못된 행동을 한 겁니다. 제가 이게 확실하지 않다라고 했을 때 다른 사람한테 물어봤으면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바로잡아줬으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의사는 자기가 모른다는 것을 확실히 파악하는 게 오히려 더 좋은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병원 가보면 의사들이 엄청 많죠. 내내 자기들끼리 얘기하죠. 돌아가면서 진료를 하고 돌아가면서 물어보고 컨퍼런스를 하고 회의하고 브리핑하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 하는 일이니까 100%가 없다고 생각하고 안전에 주의를 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동료들과 협업하는 게 의학에서는 매우 중요한 개념입니다.